시책 사업을 추진하던 동두천시 공무원이 입찰 부적격 업체에 부당하게 계약을 추진한 행정에 종합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9월 4일부터 9일간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76건을 적발했습니다. 관련 공무원 39명에 대해서는 주의 시정 조치가 내려질 방침입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동두천시 공무원 A씨는 시책 사업인 비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입찰 부적격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 자격 검토가 소홀했던 것입니다. 또 공무원 C씨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감독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임의로 설계 내역을 변경해주는 과정에 시공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 계약 검인 자료 확인 부족으로 과징금이 누락되거나 직원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본인 확인 없이 인사 가점에 이중 반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 부당 행정행위 76건을 적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관련 직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름대로는 뭐 행정상의 조금 미스라든가 그런 것들로 지적을 너무 많이 받은 게좀 안타깝긴 합니다. 뭐그 중재를 줬다 그러면 도에서 중징계를 하라 그럴 것이고 별거 아니라 그러면 경징계 뭐 주의를 해라 그런 통보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따를 예정입니다. 한편 하반기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선 위법 부당 행정행위 85건을 적발하고 최근 감사가 마무리된 시흥시와 연천군 결과는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